When the morning comes, I watch you rise.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코! 팬들 한번 손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포토타임 좀 한번 할까요? 네. 포토타임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볼게요. 저희 복덩이 들고 태국을 갑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90% 빠졌다고 봅니다. 한국으로 다 가셨어요.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죠.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국민 가수 그거만 보세요. 새벽 여기는 새벽에 끝났거든요. 끝날 때까지 다 봤어요. 미스 트롯 하면서 우리 옛날에 들었던 그런 노래들을 들으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거 기다리면서 그거 보는 재미에 어떻게 보는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완전 좋아서 만나면 너무 좋죠. 영광이죠. 어디서 만나보겠어요 우리가. 외국에 살면서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서 정말 옛날에 그 대한민국 우리 축구할 때처럼 여기 전부 다 모였거든요. 좀 밝고 활기차게 그 전처럼. 김호중씨 꼭 태국 오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좀 얼른 저희 복덩이 남매가 빨리 가서 태국 교민들도 좀 만나서 좀 그 마음에 있는 응어리도 좀 풀어드리고 싶고 너무 기대되고 복덩이 들고 드디어 태국으로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못 가가지고 먼저 가서 맛집 알아놓고 있어라잉. 응? 가서 보자. 비행기 탔습니다. 좌석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금 타고 계셔가지고 소란스럽게 하면 좀 미안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긴장되고 과연 잘 도착할 수 있을지. 제발 타자마자 제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복덩이 들고 태국으로 진짜 갑니다. 복덩이 들고 드디어 출발합니다. 손님 여러분, 한국에 오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굿바이 코리아.
엄청 기대돼요. 승인 여러분, 세계적인 관광도시 방콕 수완성포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더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덥네요. 복덩이들 고! 아, 이 피쉬 소스 냄새. 와, 너무 좋아요. 와, 되게 크다 공항. 와, 너무 좋습니다. 아, 좀 내린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딱 표현하자면 약간 초여름? 이제 막 여름 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날씨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근데 혼자 오니까 아, 또 뭔가 누나가 빨리 들어와야지 복덩이 들고를 외칠 수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공항에 다 도착해 가고 있습니다. 아, 전날 행사하고 잠도 못 자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됐어요. 공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안녕하세요. 캐리어가 나를 끄는 건지 내가 캐리어를 끄는지 그걸 모르겠네. 보고 싶은 가인이여. 감사합니다. 여기 봐요. 바로 있다. 모기 퇴치제, 모기 물렸을 때. 스트레치. 환전. 환전할 때 요건 있어야 돼? 신분증.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태국 가거든요. 바트 드려요? 바트로 드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달러 가져가시면 거기서 바트로 한 번 더 바꾸셔야 되고요. 네. 바트 가져가시면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 아마. 아. 바로 쓰시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네. 바트로 드릴게요. 네. 이제 받으셔가지고 1200바트 정도 나오시고요. 네. 작은 돈으로 드릴게요. 네. 그 이거 한 장이 얼마인 거예요? 4,000원 정도. 아, 그렇구나. 안심 많이 받고요, 많이. 감사합니다. 예, 돈 좀 많이 받고요. 수고하세요. 예.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아니, 또 많이 바꿨어요? 아니, 또 많이 바꿨어요? 예, 예. 이 정도면 뭐 전화 안 바꿔도 되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가주세요. 아니, 이렇게. 예, 예. 저희 처음 뵈지 않아요? 됐습니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아까. 예. 깜짝 놀랐어요. 만날 거랑 상상도 못하고 예. 저를 기사를 통해서 봤어가지고 예. 태국 거기 현지 가서 만나는 줄 알았어요. 아, 좀 모르셨나 본데 네. 다인 씨가 놀랄까 봐 기사를 제가 냈어요. 네. 아니, 갑자기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아니, 저는 사실 호중이가 네. 저기 태국에 지금 먼저 가 있잖아요. 네네. 애가 또 이게 착해가지고 형이 와서 조금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가인 씨도 환자 오니 공항에서 가인 씨를 찾아서 아 진짜로 모시고 와라. 그래서 내가 찾았어. 아 네. 그러면 이제 존칭을 어떻게 할까요? 네. 오빠라고 할까요? 아 그냥 그게 편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2요. 에? 42. 진짜요? 진짜요? 네. 동원이시네? 네. 저보다 한 살 동생이잖아요. 네. 예, 근데 오빠 삼촌은 좀 불편하니까 저도. 작은 아빠 정도? 작다고 작은 아, 근데 아빠. 진짜 엄청 네. 동안이시구나. 아, 아니 근데
저기 태국 와보셨어요? 아, 저 처음 가요, 저도. 태국 처음이에요? 네. 아, 진짜로? 네. 저기 뭐 태국하고 이제 동남부 쪽은 제가 좀 잡고 있어요. 어떻게 잡고 있어요? 네? 어디 외국으로 가능하세요? 아까 리얼빗 하는데 이게 제스처로 웬만하면 돼요. 아, 제스처로 모르면 예. 바디랭귀지. 예. 저기 이제 호중이랑 강인세 탑스타들이 네. 불편한 점 있을 때 제가 투입되는 거지. 아, 그런 거지. 뭐 제가 뭐 믿고, 노래를 하고 이러지 않고. 믿고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럼요. 든든하게. 불편한 점 있으면 제가 다 정리하지. 아. 투표 네. 지금 안 끊었죠? 네. 아, 지금 표 끊어야지, 표 끊어야지. 표 안 끊고 가려고 그랬어? 버스야? 자, 가시죠. 여기. 이거 증거 붙여야 되는 거네? 안녕하세요. 이거 다 보여주는 건가? 방콕까지만 갈래요? 네. 아, 저는 했어요. 예. 이 짐을 여기서 바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붙여. 뭐야? 오, 조심하세요. 가방 두 개 손님처럼으로 붙이셨어요. 짐 검사 5분 대기 해주시고요. 한 씨. 네네. 표 챙겼어요? 네. 예. 잘 챙겼어요. 네, 이게 왜냐면 설레이는 마음에 가끔씩 나 로밍 안 했는데? 핸드폰 있죠? 네. 핸드폰에서 로밍이 가능한데 이거 어플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아, 어플로도 되는구나. 아주 그냥 여행에는 그냥 애기네요, 애기. 네, 완전 몰라요. 예. 네. 저기 뭐 제가 잘 아니까 네. 자, 저기 통과하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권 저기 챙기시고 네. 네.